아, 여기서 이두 개의 동상에다 놔두면 이것들이 다열수 있어가지고 빨간색으로 위치를 할수 있습니다. 위치를 하면 이 터널이 열리게 되는데, 터널이 열리면 터널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면 자, 비밀의 챕터, 숨겨진 챕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짜잔, 월드 2 다시 S. 그러면 여기를 한번 탐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에서 한복판에서. 근데 여기 되게 뭔가 이쁘다. 어우, 전투도 일어나네요. 자, 모두 처치. 네 마리? 시간은 얼마나 주지? 시간이 제일 궁금. 어렵다. 일단은 이거는 그냥 망치로 주겠습니다. 가운데 얘를 망치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빠야. 아, 이거 망치도 막네? 아니구나, 죽네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서 요시가 밟아줍니다. 안 밟아줘도 상관없고. 마후! 빵! 그러면 끝! 아니네, 살아있네. 자, 이렇게 해서. 좋아요, 이름이 뭐지? 일단은 통로를 깼습니다. 완벽해요. 톤한 턴밖에 안 준다면서 3턴 해주네. 자, 그리고 바로 전투네요. 자, 중간 보스 터치. 엥? 갑자기? 일단 뭐 쟤네들은 누군지 아니까 상관없는데. 그럼 보스만. 아유, 이거 필요 없고. 저는 절대로 저런 보너스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 뭔가 보물상자가 있는데. 자, 턴은 한 턴. 아, 한 턴에 저거 다 깨야 하는 거야? 이거 루이지가 좀 필수일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만약에 안 되면 루이지로 좀 교대를 하고 오겠습니다. 사거리가 안 돼, 사거리가. 일단은 뭐, 저큰 것들을 보내야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탔나? 잠시만요. 와후! 그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지? 아, 사거리가 완전 부족하네요. 자, 흡혈. 인, 한 방. 오케이. 역시 망치가 최고죠? 망치가 최고고, 이렇게 잡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루이지가 쟤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안 드는데, 얘를 어떻게 잡지? 이거 어디로 이어지죠? 이거잖아요. 헌터는 저기까지 가라고? 아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루이지가 있어도 안될것 같아요. 아무튼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게 1턴이 아니어도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움직이는 게 잡고. 저기 사거리까지 어떻게 나가? 빠른 재생. 아, 턴을 또 주네요. 깜짝이야. 어쩐지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순간. 어떻게든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아주. No. Yes. 가가지고, 마리오가. 잡고 가야 돼. 아야. 그리고, 마리오가 얘를 밟고. 오잉, 안 되네. 야, 답답하네요. 빨리 이길 수가 있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끝내지 못하는 상황. 저는 그런 상황이 제일 답답합니다. 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오르마. 일단은, 꿀떡지? 한 명인지, 아니면, 뒤에 포함해서 한 명인지. 자, 이제 오름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츠카를 맞출 수 있죠, 여기. 와, 오름.
자, 오름이 이왕 맞은 견. 아, 못 움직이네. 하하, 진짜 체계다, 지금. 바츠카를. 쏘겠습니다. 바츠카를. 아니야. 저거 만약에 깼으면 되는데, 일단은, 밟아주고, 올라갈 수 있나?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오, 데미지 들어가네. 그러면, 일단은 오름을, 맞나? 아, 얼었다. 얼으면 스킬을 못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얼음은 죽었고 딴! 자 이렇게 존트 완료! 완벽해요. 어 끝났네. 자 승계진 효과 1턴에 3턴 아 6턴이나 주는구나. 생각보다 여유있겠네요. 그리고 특별 챌린지가 등장했습니다. 일단은 저거부터 깨고 미쳐. 요거가 어디있지? 일단 이쪽으로 날라가면 뭐 있지 않을까요? 어잉? 아니야 나 돌아갈 마음은 없었어. 이 녀석이 나를 보내버려? 저 동상 두 개를 찾아야 하거든요 지금? 동상 두 개를 찾아야 저 있는 그 황금색 3D로 얻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거부터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일단은 아우. 자 근데 이놈의 챌린지 진짜 어려운데. 최고 어려움. 일단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고 가면서 두 번째 게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밖에 안 보이네. 그리고 여기 하나? 아닌데. 아 하나밖에.. 하나만 필요한구나. 오케이. 자 맨 처음에 기본적인 상자. 자 파워글스 20개 그리고 플래티넘. 자 거대한 냉장고 새로운 황금 사파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편에는 저기 예 슈퍼 챌린지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어랍TV입니다. 제가 오늘 도전하는 거는 이제 월드2의 뭐야 이거 특별 챌린지 S1입니다. 자 슈퍼 이펙트 난무라는 이름인데요. 목표지점 도달 대연 어? 엥? 뭐지? 제한 턴수는 1인데 이걸 다 오, 어? 그 가능하나? 어... 근데 대충 가면 올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아 솔직히 이거 못하면 저 모르겠어요. 아, 이번엔 그렇게 썩 어려워 보진 않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제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포 이펙트라 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망했다. 어 그럼 어떻게 하지 저거를? 일단 이미 실패입니다 저거는. 엥? 이렇게 해서 실패하게 됐습니다. 슈퍼 이펙트 난무.